리얼 인터뷰 화. 안녕하세요. 리얼 인터뷰 화 5회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양팔에 무거운 책을 끼고 열람실로 향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학업에 대한 그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지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가끔씩이지만 만학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리얼 인터뷰 화에서는 늦은 나이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신 만학도 윤향원 씨 만나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불교대학 불교학부 08학번 윤향원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으세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나 사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요. 내가 생을 마칠 때 진짜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서 형편이 어려서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늦은 나이에 만학도 공부를 하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네, 뭐 특별히 네. 불교 쪽에 관심이 있어서 불교 에이. 그쪽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불교는 내가 절에를 다니면서 또 살면서 내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교가 참 좋고 또 부처님의 가피를 어느 만큼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불교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불교대학을 들어왔어요. 네. 뭐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네, 나이가 많으니까 힘은 좀 들죠. 금방 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다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내가 너무 나이 많으니까 어려워하는 건 저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게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엄마처럼 이렇게 자식처럼.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좋아하죠. 늦은 나이에도 공부하는 거 좋은 거라고 굉장히 딸들이 많이 오히려 북돋아 줘요.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또 친구처럼 또 뭐 선생님처럼 걔네들이 내가 못하는 건 아이들이 가르쳐 줘요.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네. 공부하시고 들어가면 딸들이 또 든든하게 지원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시면 네, 네.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막 잘해줘요. 네. 친하게 잘 대해줘서 그것도 좋고 네. 집에 가도 좋고 내가 하나하나 더 배운다는 것도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참 즐거워요. 예, 혹시 학창 시절에 꿈이 있으셨다면 그 꿈이 뭐였나요? 네, 어렸어는 변호사나 국문학 박사가 되고 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또 그렇게 공부도 안 되고 지금 꿈은 그냥 내가 이 공부를 잘 마치고 나서 사회에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불쌍한 아이들, 고아들이나 뭐 부모, 저 자식 없는 노인네들 하는 그 양로원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엄마처럼, 자식처럼 되어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싶어요. 그럼 대학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셨겠네요. 예, 후회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거고 또 내가 이렇게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공부한다는 것도 즐겁고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잖아요. 같은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요. 네. 앞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계획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대학생활에 대한 계획이란 뭐 내가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 잘한다는 거는 말할 수 없겠고 대학 4년을 잘 무사히 잘 마쳐서 아무 일 없이 잘 마치고 또 영어 토익 네. 내 힘으로 네네. 통과할 수 있도록 네. 그걸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앞으로 뭐 다짐이나 각오 같은 거 있으세요? 다짐은 결석하지 말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구체적인 거는 지금 별로 없네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그 배운 걸 집에 가서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해야 되는데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잘 안 되네요. 공부는 그래요. 지금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만한 나이쯤 되면은요 거의 다 형편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거의가 그래요. 근데 자기가 꼭 하고 싶다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나이에 공부 가르쳐주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 만학도들을 따로 공부해주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그럼 그런 고등학교 나오시고 대학교에? 네, 그리고 대학교에 수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 공부를 마치고 대학교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학교를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뿌듯해요, 들어온 게. 뭐 학교 생활 외에 다른 활동은 안 하세요? 뭐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아, 지금은 뭐 못 하고 있어요. 나 학교 왔다 집에 가서 집에 일하고 하면 시간이 빠듯해요. 아. 공부하는 것도 뭐 예습 복습도 잘 안 될 만큼 그래요. 집에 일을 또 하면서 일단 집안일을 내가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나오시면 이렇게 어린 학생들 보고 그러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내가 중학교 때는 좀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항상 그 시기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나고 나면 후회하니까. 젊은 친구들한테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나 뭐 그런 열정 같은 거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아 신기하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면서 즐거워요. 그리고 또 나도 옛날에 그때에 생각했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 나이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꿈을 이루기들을 바래요. 공부도 때가 있는 거니까 주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성취하고요. 동국대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꿈을 이루세요.